이런 데서 햄버거 먹는 사람 너밖에 없을 것 같아. 어?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이마트에서 구입한 파파야 메론이라는 제품입니다. 무슨 소리야? 10kg? 20kg 일리는 없고 또 국내산이고요. 두 개에 3,360원인데 저녁에 갖다 반값에 구입을 했고요. 처음에는 딱 보면서 참외가 좀 덜 익은 건가 싶었는데 뭐 파파야 메론이 돼서 하나 구입을 해봤습니다. 뭐 원산지나 뭐 그런 거 표시는 따로 안 되는데 국내에서도 재배 판매된다고 되어 있고요. 뭐 이거 뭐 무네트 멜론 해가지고 뭐 참외용 멜론 제품이라고 되어 있네요. 연세 이런 거 먹어본 적 있어? 약간 좀 호박같이 생겼죠? 호박같이 생겼는데 자, 하여튼 요즘 별의별 걸 다 먹어보네요. 자, 이쪽으로 잘라야겠죠? 자, 이쪽으로 자 길게 잘라주시게 되면 어이? 속은 참외다. 연세 이게 참외처럼 생겼지? 응? 자, 향도 참외향이 나네요. 참외향이 나는데 자, 요렇게 또 벗겨서 자, 그 다음에 또 잘라서 껍질은 빼고 자, 씨부터 먹어봅시다. 자, 숟가락으로 해서 자, 씨부터 아주 부드럽게 파지고요. 뭐 참외 잘 익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참외 맛 그대로네. 그거고 보통 이렇게 해서 숟가락으로 파먹기도 하죠. 파먹기도 하는데 여기도 역시 부드럽고요. 이루 바깥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조금 결이 단단한 느낌이네요. 자, 약간 또 어떻게 보면 호박같이 생기기도 하고 오이가 생각나기도 하는데 단은 못 먹더라도 껍질 좀만 먹어볼까요? 무슨 수박 먹는 것 같아. 못 먹겠다. 자, 요것도 한번 껍질 이쁘게 벗겨서 자, 우리 연세는 하나 줘봐야겠네요. 자, 참외입니다. 멜론이야, 멜론. 원래는 멜론 같아, 참외 같아. 너 멜론 바 좋아하잖아. 응. 어? 멜론 같아, 참외 같아. 참외. 참외 같아? 자, 그럼 뭐 그렇게 드실 수 있는 제품이니까 뭐 비싸다 싶으시면 참외 드시고요. 그럼 뭐 독특한 방식이어서 안쪽에 씨가 늦게 들어있지만 뭐 맛은 뭐 참외랑 거의 비슷한 것 같네요. 자, 하여튼 맛있게 드셔보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수박 같기도 하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